자, 드디어 선원에 도착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바로 위에 있네요. 사실은 버스를 타고 주차장까지 와도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케이블카를 한번 타고 선원까지 오는 코스로 오는 것 같아요. 이 주차장이 있는 것이 버스 차를 타고도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선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케이블카를 타고 왔을 때 오른쪽에 건물이 있는데 그것이 선원인 것 같아요. 이야, 여기서 선원은 스님들을 양성하는 학원 뭐 이런 거한테 것이라고 하네요. 가이드가. 자, 여기가 선원이군요. 이웃고 선원 입구에는 분재를 아따 이쁘게 해놨네요. 나무 사이에 돌도 있고 항아리도 있고요. 이건 죽은 고모겠다 해놨네요. 돌 사이로 문제가 있습니다. 선원을 이제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긴 아까 올라오는 길이고요. 이곳이 아마 그 선원의 가장 큰 법당인 대웅전 같은 곳입니다. 몽수한 그 일락. 네, 대웅전 내부입니다. 대웅전 뒤에 있는 건물에 이렇게 광동인조라고 적어졌네요. 절은 아니고요, 선원이랍니다. 선원. 선원은 우리나라 개념과 좀 다른데 불교 대학 스님들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건물들이 나무로 됐네요. 아주 기둥도 나무고요. 전체적으로 이것은 나무입니다. 앞에 있는 거는 콘크리트인데 여기는 전체 다 나무로 이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오, 선원 입구에 개 한 마리가 누워서 지키고 있나요? 네, 건물 기둥 나무 이런 것이 다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건물도 있는데요. 기도. 응. 몰라, 사진 찍으러 안으로 들어갔네. 이것은 대웅전 뒤에 있는 건물입니다.
지금 선원에 와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절 왼쪽에는 정원이 있어서 꽃을 심어놨습니다. 꽃 한쪽에는 꽃밭을 만들었네요. 저 뒤쪽에는 금색 칠을 한 큰 돔이 있네요. 아하. 밤에는 쌀쌀하더니 이제 낮에는 벌써 한 20도가 올라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선원하고 다른 데인가 보네요. 그래도 뭐 같이 붙어 있는 것이 큰 도움이 있고 그 가운데 불상들이 있습니다. 크브 게어리, 크브 러이겐, 신맨바오. 여기는 입구가 아니고 청와쪽에 입구가 따로 있답니다. 이거는 선원이 아닌 다른 겁니다. 대나무 분재도 있고 경탁, 여기는 선원들이 잠자고 밥 먹는 곳인가 봐요. 경탁, 여기가 숙식도 하고 잠자는 그렇게 스님들이 여기서 양성하는 곳, 공부하는 곳, 이런 곳입니다. 제이캅 사무실. 베트남의 선원, 절에 오면 꼭 공원처럼 꾸며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용한 그런 사찰과는 좀 다릅니다. 다른 데를 가봐도 분재들이 많이 있고요. 꽃이 많이 심어졌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역시 꽃의 도시 달랏에 있는 선원은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도 만들어놨네요. 여기는 선원인데요. 그 이름이 뭔가 이제 봤더니 정문에 써 있네요. 아까 가이드가 말을 했는데 제가 몰랐어요. 이제 보니까 이건 정문인 것 같아요. 정문 쪽에 보면 중림선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 선원의 이름은 중림선원입니다. 중림선원. 선원은 여기서는 스님들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중림선원입니다. 중림 선원을 지나서 이제 끝나고 이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제 중림 선원을 보고서 보트를 타고 어디를 갈 겁니다. 오전에 지금 코스가 벌써 한 군데 중림 선원을 봤고요. 케이블카를 먼저 탔고 다음에 중림 선원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트를 타러 갑니다. 보트를 타고 어디로 간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트를 타러 가는 중입니다. 보트를 타러 가는 중입니다. 겐벤 찍럼. 여기도 중림선원이라고 되어 있네요.